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총각 정한입니다. 네, 지금 설날입니다. 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운동 영상은 아니고 운동 꿀팁.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무슨 팁이냐면 원판이 저는 105kg밖에 없어요. 중량은 더 올리고 싶은데 원판이 없어요. 뭐 돈 주고 사면 뭐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굳이 원판을 추가 구입을 하지 않아도 중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집에 덤벨 다들 갖고 있으시죠? 예, 덤벨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105kg 원판을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덤벨을 걸면 돼요. 걸면 중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덤벨을 이제 3개 달았죠. 5kg짜리. 그래서 이제 135kg예요 지금. 자,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아우씨.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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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머신이 나서 이렇게 매라도 그냥 정말 원판을 달아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더 늘려볼게요. 제 이제 조립 덤벨 그걸 올려가지고 중량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kg 덤벨을 양쪽으로 두 개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 무게가 167kg입니다. 167kg. 예. 105kg밖에 없었는데 덤벨로 이렇게 많이 보충을 했어요. 이제 야, 이걸 167kg로 레그 프레스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오우씨. 흔들림도 없고 괜찮아요. 할만해요. 할만한데 문제는 그거죠.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원판 사면 안 되나? 원판 사면 되잖아. 저걸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럼 원판 사시면 됩니다. 사면 되는데 저처럼 뭐 약간 애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레버리지만의 장점이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운동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